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움직이지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민주주의의 믿음입니다. 이번 국회 열리면서 정계특위와 상계특위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나눠 갖기로 했다. 심상정 정계특위위원장이 그 지위를 따라서 이제 뺏기게 됐는데, 정계특위, 상계특위 두 달 연장을 하면서 저희 당이 갖고 있었던 정계특위위원장을 뺏는다는 것, 이정은 너무 박절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정미 대표하고 제가 인식을 하면서 여야 간 합의로 얻어낸 정부의 비례대표제,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를 했다고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걸 제대로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있었습니다. 기왕에 일당이라는 합의가 돼서 경계특위위원장을 심상정으로부터 뺏는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이걸 책임을 지고 연동의 비례대표제를 확실하게 담당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경계특위위원장을 맡고 그것을 심상정 의원에게 다시 안고하는 결단을 보여주시기로 내리겠습니다. 예산대는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께 존중하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합의를 제대로 지키는 것, 그것은 민주정치, 의회정치에 꼭 의회정치가 지켜야 되고 마지막 부분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